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9월 2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모닝톡 간추린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주시 가경동의 옛 드림플러스 상인회 등과 마찰을 빚었던 이랜드 그룹이 오늘 해당 건물에 도시명 아울렛을 개장했습니다. NC 청주점은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영업을 하고요. 200여 개의 패션 브랜드와 40여 개의 외식 기타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동군이 A형 간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조개젓 섭취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군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당부를 했고요. 특히 일반 조개류를 섭취할 때도 반드시 익혀서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영동군에는 평년 평균치보다 많은 올해 50여 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순목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도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뭘 사과를 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한 달 전쯤 그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을 굉장히 성토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보훈군수의 친일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 때문에 성명을 내고 경악을 예. 금치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토착 왜구라는 비난을 받는 게 억울하다면 정상혁 보훈군수를 즉각 제명하라고 아주 굉장히 성토를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입장이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됐어요. 네. 예. 도당 홈페이지에 그 링크된 구글 맵, 그러니까 길안내 표시하는 구글 맵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또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 독도의 서구식 표현이죠.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를 버젓이 사용해온 민주당 도당은 석고 대제하라. 이렇게 또 강력히 선포를 하고 나섰습니다. 동해를 왜 일본 해로 표기한 지도를 네. 그대로 썼냐 네. 이런 취지군요. 그렇죠. 구글 지도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 16일이었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농림부 산하 세 곳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질책성 경고를 했는데요. 예. 바로 구글맵 사용을 인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곳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해라, 예. 시정하라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이 아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받아봤나 봐요. 예. 그래서 유관기관 434곳을 확인을 해봤더니 예. 아직도 15곳이 안내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다. 그렇군요. 결국 구글맵을 그대로 사용했다. 구글맵도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바로 그 동해로 표시가 된다고 수정이 그럽니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아하.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네. 평상시에 선거운동하고 주민들에게 도와달라고 굉장히 머리 숙여서 표를 얘기하고 했는데 이럴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과의 상황도 이러고 그럴 때 좀 주변을 좀 자세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리를 옮겨서 오늘 뉴스 파헤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리 하시죠. 예.